안녕하세요. 큰달걀의 쿠킹데이입니다. 쑥은 150g이고요. 이런 잡풀이나 물음풀, 억센 줄기는 빼주겠습니다. 그런 후에 물에 깨끗이 씻어줄 건데요. 세네 번 정도 깨끗이 씻어줄게요. 물 1리터에 소금 1/2 큰술 넣어주고요. 물이 끓어오르면 씻은 쑥을 넣어서 삶아주겠습니다. 쑥에 따라 다르니까요. 줄기가 연해질 때까지 삶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고요. 손으로 짜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잘게 잘라줄게요. 쑥을 큰 볼에 담고 밥 한 공기를 넣어주겠습니다. 쑥과 잘 섞어주시고요.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시죠? 여기에 진간장 2큰술, 고춧가루 1큰술, 참기름 1큰술, 통깨 1큰술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. 어느 정도 섞어지면 손으로 잘 버무려서 주먹밥을 만들 건데요. 한 입 크기로 동그랗게 잘 만들어주겠습니다. 봄철에 어린 쑥은 향과 맛이 좋아서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입맛을 확 돋궈줍니다. 이렇게 해서 봄에 파릇파릇 나오는 쑥을 이용해서 맛있는 쑥 주먹밥을 만들어봤습니다. 몸에 좋은 쑥으로 쉽고 간단하게 주먹밥을 만들어봤습니다. 봄철 쑥이 연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최고!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